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제1위, 전에 3월 3일 날 시행했죠. 전기 기사에서 전기 자격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보니까 한두 문제 정도가 조금 그 난이도 상중하로 친다면 상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하 정도로 해서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1번 평행파 콘덴서에 어떤 유인체를 넣었을 때 전속 밀도가 2.4에 10의 마이너스 7승.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전속 밀도가 주어졌죠. 전속 밀도가 2.4에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 최적 중에 에너지가 줄퍼 세제곱이니까 에너지예요. 에너지 밀도. 그러면 이와 같이 전속 밀도가 주어지고 에너지 밀도는 2의 에피론 분의 D제곱. 이러한 식이 있죠? 제가 이 강의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거. 여하튼 전기 자기학은 심과 에너지를 잘그 식을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피론 분의 D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 유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유전율을 이렇게 구하면, 자, 위치를 바꿔서 2의 에너지 밀도. 그리고 D제곱이죠? 여기다 이제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2.4에. 10의 마이너스 7승. 여기에 대한 제곱.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였습니까? 5.3.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몇 승? 3승. 이렇게 해서 패럿 퍼 미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이건 평이한 문제. 우리가 그 난이도 상중하로 따진다면 하에 해당되죠? 이건 뭐 기본이니까. 네. 따라서 이걸 4번이 되었어요. 4번. 자, 2번 문제. 서로 다른 두 유전체 사이에 경계면에 전하 분포가 없다면 경계면 양쪽에서 전계 및 전속 밀도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유전율 1, 2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법선 성분이다 그런 뜻이야. 자, 법선 성분. 자, 이 법선 성분의 전속 밀도는 같죠? 근데 이거를 분해하면은 유전율과 전계의 법선 성분으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계의 법선 성분은 다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죠. 불연속.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같지만 전계는 법선 성분이 다르다. 그래서 1번 전계 및 전속 밀도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다. 전속 밀도는 법선입니다. 물론 이제 전계는 뭐가 돼요? 전계는 이와 같이 어느 각으로 온다면, 자, 세타 1에서 세타 2로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이제 접선 성분. 여기서 이 성분이 접선.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분이 쌓이니까 여기서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게 접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길이, 이것이 사인인데, 이렇게 본다면 이게 접선이죠? 따라서 이것은 E1, 사인 세타 1은 E2에 사인 세타 2다. 이 각도가 만약에 90도라면, 세타 1, 세타가 90도라면 100% 접선 성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질문을 제가 가끔 받는 문제인데, 일단 봅시다. 2번 전계 및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했는데, 전계는 법선 성분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3번 전계의 법선 성분이 서로 같고 전계는 접선이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반대로 해놨군요. 자, 그다음에 4번 전계의 접선 성분이 서로 같고 전속 밀도의 법선 성분이 서로 같다. 예, 4번이 맞습니다.